바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뒤에 화면으로만 봐도 어구들도 참 많고 저희가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어구들이나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활동을 이제 뭐 마음에서 그냥 다 같이 이제 이걸 좀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. 마음은 다이버라면은 다 같을 거예요. 이왕이면 깨끗한 바다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게 다 똑같은 다이버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런 폐어구들이 엄청 많아요, 정말로요. 그러니까 다이버분들이라면은 뭐 저랑 물론 다 같은 마음이실 거고 다 똑같을 거예요.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왕 들어가실 때 한 번씩 보면 음료수 캔이라든가 비닐봉지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있거든요. 다이빙에 내 다이빙 활동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들고 출수하실 때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좀 뭐 플로빙이라고 하나요?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되는 다이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다이버가 뭐 30%만 된다 하더라도 한 번씩만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씩만 들고 나도 벌써 10만 개를 두고 나오잖아. 제가 스쿠버를 하는 기한 동안은 뭐 앞으로 3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냥 봉사활동은 수중 정화활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